TV의 TV. 중소 모바일 게임사를 위해 7월 한 달간 모바일 게임 앱의 보안 및 점검 지원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는 한유 코리아와 함께 모바일 게임 개발사를 위해 7월 1일부터 안드로이드 앱의 보안 취약점 검사와 단말기 호환성 테스트의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서비스 론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보안 취약점 검사에 이용하는 시스템은 중국 1위 모바일 보안 기업 방크레 앱 취약점 분석 시스템인데요. 방크레의 보안 솔루션은 차이나 모바일, 유니온페이를 비롯한 중국 금융권 90%가 사용 중이며 이미 한국에서도 안정적인 보안이 필요한 크고 작은 기업에서 사용하여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번에 프로모션 진행하는 서비스는 그 인디게임 쪽에서 저희 쪽에 APK 파일을 이제 요청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거기에서 갖고 있는 보안,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을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 우회가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해킹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을 해갖고 개발자들이 그 보고서를 보고 이런 취약점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호환성 테스트 부분은 단말기를 구입하기 힘든 인디 게임사들이 저희 쪽에다가 이제 테스트 의뢰를 주시면은 저희가 한국 기기 50대 혹은 중국 기기 50대를 무료로 제공을 해서 그 기기에 대한 호환성 테스트를 해드립니다. 그럼 호환성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는 얼마나 사용하는지 혹은 CPU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혹은 기기별로 어떤 UI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발견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상세하게 리포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말기 호환성 테스트 서비스의 경우 이미 NC소프트 등 일부 국내 게임 업체에서 사용하고 인정받고 있으며 호환성 테스트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선착순 50개 기업에 한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프로모션 참가는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개발사라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